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카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정말 TMI 투성이지만 생리전에 저랑 비슷한 증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공감을 5조억 배할것 같은 그런 영어 표현들을 알려드리려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요새 제가 만드는 영상 보면은 단어 하나를 알려드리고 그 단어로 여러 예시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말할 거라서 문장으로 쭉쭉쭉쭉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건 정말 가벼운 문장들이라서 여러분이 이제 친구랑 대화한다든지 친구랑 문자 한다든지 아니면 뭐 DM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럴 때 쓰기 좋아요. 지금 제가 딱한 일주일 반 뒤면은 그날인데, 저는 이때가 가장 최악인 것 같아요. 아, 참고로 그날은 그러니까 생리라고 안 하고, 마법이라고 안 하고, 한국에서 그날이라고 돌려 말하잖아요. 영어로는 that time of the month라고 해요. 한달 중에 오는 그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이 밈스 보시면 사실 단어가 몇 개가 빠졌는데, 여기서 같이 This is how women feel during that time of the month. Do not touch me. 이렇게 이게 여자들이 그날이 되면 느끼는 감정이야. 나 건들지 마. 건들면 총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진짜 이 시기에는 정말 every little thing bothers me.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이고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누가 이메일만 보내도 짜증이 나고 샤워물이 평소보다 뜨겁게 나와도 짜증이 나고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이고 짜증이 나요. Bothers me에서 bother은 예전에 귀찮다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단어였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카드를 걸어놓도록 할게요. Every little thing bothers me. 그리고 저는 이 시기가 제일 배고픈 것 같아요. I just have constant cravings for food. 아침을 먹고 간식을 먹고 점심을 먹고 간식을 먹고 저녁을 먹어도 배가 고픈 것 같아요. Cravings가 이제 갈망, 열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음식을 갈망하다, 열망하다, 어쨌거나 음식을 계속 갈망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 just have constant cravings for food. 'I think my period hormones can really get to me.' 진짜 이 시기가 딱 생리 호르몬이 제일 날뛰면서 나를 막 미친 듯이 흔들어대고 나를 제일 괴롭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호르몬의 노예라고 하기도 하죠. Get to me를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리 호르몬이 내 멘탈을 미친 듯이 흔든다. 생리 호르몬이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 생리 호르몬이 내 머릿속을 미친 듯이 휘젓는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리 호르몬 때문에 막 우울했다가 짜증났다가 업앤다운이었다가 이런 식이요. I think my period hormones can really get to me. 그리고 진짜 The worst part is when this phase is over, I have to deal with the actual period phase. 더 최악인 거는 지금 이 시기가 끝나면 그럼 이제 진짜 생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I have to deal with가 내가 이제 책임져야 된다. 내가 처리해야 된다. 내가 그것과 맞서야 된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마주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The worst part is when this phase is over, I have to deal with the actual period phase.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I am so cranky right now. It's not even funny. 크랭키가 짜증나다, 짜증을 내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SO를 대문자로 쓰면 뭐다? 강조하는 거고 소리치는 거다. 그래서 나 진심 엄청 짜증 장난 아니야. 너무 짜증나서 웃기지도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It's not even funny.
는 웃기지도 않아인데 한국말로 하면 뭔가 어색한데 어쩔 때 쓰이냐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아니 어떻게 이래? 이런 느낌으로 말할 때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짜증 레벨이 장난이 아니야. 너무 장난이 아니어서 어이가 없을 정도야.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I am so cranky right now. It's not even funny.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감정을 풀어냈더니 기분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은 저같이 마법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크랭키해지지 마시고 평화롭게 지나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라이크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